왔습니다. 아, 네. 객실은 디럭스로 업그레이드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박 TV 장춘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숙박업소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뒤로 보이시는 숙박업소인데요. 뒤에 보시다시피 일단은 벌써 딱 봐도 객실이 넓어 보이죠. 제가 스탠다드를 예약하고 왔는데 여기 지금 뒤에 쇼파도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아, 이제 신발이 다 보이네요. 네, 보시면은 객실이 굉장히 넓어요. 네, 그죠? 네, 스탠다드를 예약하고 왔는데 디럭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숙박업소가 지금 그냥 얼핏 봐서는 굉장히 깔끔하고 분위기 있어 보이는데 어떤 곳인지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실 키를 꽂았고요. 침대에서 바라보는 객실 전경입니다. 객실이 넓죠? 전화기와 휴지, 가운, 그리고 이쪽은 테이블입니다. 공기청정기가 비치가 되어 있고요.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객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실내화가 여기 있어요. 실내화가 아마 이쪽은 새 거고 이거는 과거부터 계속 쭉 사용해온 그런 슬리퍼인 것 같아요. 옷걸이죠.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금 작은 타월 3개, 그 다음에 큰 타월 하나 있는데 로고가 하도 많아서 제가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일회용품이 칫솔, 면도기, 그리고 레이디 세트, 그 다음에 생리대죠. 생리대, 이건 뭐지? 댕기머리, 러브젤, 그리고 텍스, 콘돔이죠.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일회용품 보는 김에 나머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객실에서 이용할 거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욕실에서는 또 욕실에 또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일회용품이 딱 필요한 위치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성청결제, 그리고 폼클렌징, 그리고 치약 두 개, 그리고 일회용 비누, 때타올은 아마 계속 이태리 타올은 빨아서 사용을 할 거고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네 가지와 객실에 아까 비치되어 있었던 이렇게 해서 일회용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깔끔하게 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기, 고데기, 여기에도 로고가 박혀있어요. 네. 봤는데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리고 고데기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는 녹차 두 개, 커피 믹스 두 개, 11월 6일까지 그리고 종이컵과 티스푼, 그리고 이 전기포트에도 로고가 박혀 있더라고요. 전기포트는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하죠? 네, 깨끗합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휴지가 이쪽에 있고 화장대 앞에 지금 의자인데 보면 아래쪽이 굉장히 깨끗해요. 네, 손정리나 이런 것들이 이쪽은 지금 이제 컴퓨터 테이블이거든요. TV가 있고 세탑이 있고 그리고 PC가 있어서 굉장히 지금 지저분할 법도 한데
보시면은 이 뒤쪽에 지금 다 가려져 있습니다. 깔끔해 보이죠? 다음은 냉장고 한번 보겠습니다. 냉장고는 평범해 보이는데요. 네, 무소음 냉장고네요. 무소음 냉장고는 냉동실이 없죠. 그리고 머그컵. 여기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요즘 음료수 빼는 데도 많죠. 근데 여기는 세 개를 넣어놨네요. 오렌지, 뭐였지? 오렌지 팩, 캔을 보통 넣어놓는데 여긴 팩을 넣어놨네요. 팩, 그리고, 헛개차, 식혜. 그리고 물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기는 세 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5핀, 그리고 C타입 아이폰, 세 가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뉴판에는 딱히 뭐 들어가 있진 않아요. 특이하죠? 메뉴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볼펜에도 로고가 바뀌어 있어서, 볼펜이 있다는 얘기는 메모지가 있을 법도 한데, 메모지는 또 없어요. 여튼 이렇게 그냥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식당 전단지가 많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깔끔합니다. 뭐 요즘 배민이나 이런 데서 다들 시키지, 이런 데 있는 거 사람들이 이제 시키는 빈도가 많이 줄었거든요. 자, 리모컨은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TV 전원 배터리가 다 돼서 잘 눌러지지 않는 그런 숙박업소들도 있어요. 작동 잘 하고요. 뭐 키보드에 먼지가 좀 보이긴 하지만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고객이 뭐 만약에 이제 사용하기가 키스킨이 싫으면 벗기고 하겠죠? 그랬을 때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넷플릭스 객실 오셔도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TV로 해서 만약에 바로 다이렉트로 선택해서 이렇게 리모컨을 조절이 안 되시면 대부분 컴퓨터랑 연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을 연동시켜서 TV로 이렇게 전송을 해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거 참고하시면은 나중에 숙박업소 이용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선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머리카락 이런 것들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바닥이 검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자세히 살펴봐도 굉장히 바닥 청소도 잘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왕관기 고정핀이 없어요. 그죠? 왕관기 고정핀이 안쪽에 없으면 창문 밖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마 인테리어 할 때 이게 보기가 흉해서 툭 튀어나오면 보기가 흉하니까 밖으로 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화기 뭐 평범하죠? 전화기도 로고가 다 있어요. 여기도 로고가 있고 로고가 정말 많아.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로고를 박으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회용품에 로고를 박는다 그러면 원래 뭐 하루 이틀 전에 주문하면은 다음날 오는데 로고를 박으려면은 그 사전에 한참 전에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신경을 쓰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도 좀 오래됐다는 느낌은 있는데 깨끗해요. 일단은 청결이죠. 깔끔하게 잘 관리가 돼 있죠. 세탁 잘 해서 가운 관리 잘 되고 있고요.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금연 객실은 아닌가 봅니다. 네, 라이터랑 병따개. 청소에 신경을 그래도 많이 쓰는 그런 업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웅진 코웨이 정수기가 들어왔을 때부터 켜져 있었는데 좋습니다. 맑은 공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결도가 높은 그런 숙박업소로 보입니다. 필터만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닌가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에어컨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욕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메니티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 이렇게 앞을 보면서 잘 채워져 있고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역시 청장도 보시면 뭐 찌든때가 있다든지 무슨 곰팡이가 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세면대도 아래쪽 보시면 깨끗하고, 그리고 위쪽에는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일회용품이 이렇게 욕실에서 사용 가능한 일회용품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로 세면대 위에다가 저렇게 비치를 놓으니까 괜찮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은 비대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관리가 안 됐으면 이런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테두리 쪽에 보시면 이렇게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끼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하얗잖아요, 그죠? 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실리콘이 지금 다 쳐져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새로 친 거예요, 이거.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침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불 커버에 보시면은 여기에 빨래방에서 지금 이제 세탁 업체에 맡기는 곳이죠. 여기는 사람이 올라간 흔적이 전혀 없어요.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외에 불규칙한 주름들이 많이 남아요. 시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도 교체가 잘 됐어요. 이게 정상이죠. 한번 제가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사람이 올라간 흔적이 전혀 없죠. 사람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이게 구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팽팽히 옆에서 당긴다 그래도 이 시트를 옆에서 재탕을 해서 당긴다 그래도 예, 잔주름이 이렇게 불규칙한 주름이 생깁니다. 불규칙한 주름이 많이 생겨요. 티가 나죠? 그냥 불과 사람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손으로 눌러도 시트는 이렇게 바로 표시가 납니다. 자, 베개 커버도 잘 교체가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정전기로 뭐 한 가닥 정도야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 하나 들어갔네.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거는 실수로 마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트를 갈지 않은 것은 집중적으로 잔털이든 긴털이든 남아있습니다. 여러 번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자, 여기는 시트와 베개 커버, 이불 커버까지 모두 완벽하게 잘 청소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몰래카메라 탐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 카메라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올 이 숙박업소를 다 둘러봤는데요. 이 숙박업소는 여러분들께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숙박업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면 고객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침대에 베개 커버, 이불 커버, 그 다음에 침대 시트 완벽하게 교체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객실의 바닥에도 머리카락이 없어요. 바닥에도 머리카락이 없고 같이 보셨지만은 뭐 빛,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도 관리가 굉장히 잘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욕실도 보시면은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걸 아까 전에 확인하셨을 거고요. 전반적으로 여기는 숙박업소 관리가 아주 잘 된 곳이에요. 그리고 프론트에 제가 차를 가지고 왔는데 차를 가지고 주차장 입구로 들어올 때 주차 관리하시는 발레대 주시는 분께서 나오셔서 친절하게 저한테 인사하시고 차를 양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키를 맡겨서 발렛을 했고 그리고 프론트에 와서도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키를 받아서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미리 버튼을 눌러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프론트 쪽에서 당겨서 눌러서 제가 잘 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객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주신 겁니다. 네, 숙박업소 관리자가 혹은 대표님께서 이 숙박업소를 그렇게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에어컨 필터도 이 지금 여름이 갓 지나서 아직도 고객들이 에어컨을 이용을 좀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도 필터가 이제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시설 관리에도 이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숙박업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4호선 평촌역 인근에서 숙박하실 일이 있으시면 호텔 시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촌역 인근에 있는 호텔 시마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용해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숙박업소가 그렇다고 최신에 지어진 그런 인테리어 한지 얼마 안 된 그런 숙박업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탄자국도 있고 그리고 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숙박업소가 이렇게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두두.